오늘은 중심 이동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골프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죠. 뭔가 내가 억지로만 만들기보다는. 근데 저는 억지로 만드는 동작 자체가 나중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억지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 클럽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 궤도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인위적인 동작을 만들더라도 그 정확한 동작을 해야지, 뭐 억지로 만들더라도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는데, 이상한 동작을 억지로 하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심이동에 관한 거는, 보통 우리 골프는 이제 중심이동을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좌 이렇게 돌리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우리의 중심이동의 기준은 오른쪽과 왼쪽이죠. 왜냐, 클럽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골프를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뭔가의 중심이동이나 이런 이해가 없으면 무조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는 골프 클럽을 오른쪽으로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골프 클럽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그립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골프 클럽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게 자연스러운 뭐 골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서 그냥 들었다가 이렇게 몸을 딱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통째로 잡고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 클럽이 잘 돌아다니게 만드는 중심이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른쪽 왼쪽이랑은 다릅니다. 이거를 양손을 잡고 잘 보세요. 훌렁 요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유영수 프로님도 이제 중심이동을 요렇게 팔 돌리기, 뭐니까 박태성 프로님이랑 팔 돌리기를 하더라고요. 예, 팔 돌리기를 해봐도 잘 보세요. 골프라고 생각하면 팔 돌리기를 하면 오른쪽 발과 오른손이 같이 왼손이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근데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른손을 돌릴 때 왼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돌려보면, 빨리 돌리려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게 아닌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실제로 동작하시는 거 보면, 유영수 프로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시죠. 이렇게 저도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요. 힘빼기 반대로도 해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골프 클럽으로 접목을 시키면은, 잘 보세요. 내가 클럽을 만약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중심 이동을 하면, 클럽이 가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을 같이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도 느낌은 오긴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해야죠. 많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해야 이 클럽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이동이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감이 맞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뭔가의 감이, 체가 이제 돌아가는 감이 느껴져야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오고, 아까 말한 오른팔을 돌릴 때 왼쪽으로, 왼팔을 돌릴 때 오른쪽으로 오고. 예, 이건 이제 유영수 프로님이랑 박대성 프로님 요 뭐 그 드라이버 거리 늘리는 방법에 뭐 어젠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예, 어쨌든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클럽이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 오른쪽 요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크게 크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클럽이 이런 식으로 그냥 훌렁훌렁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에 약간 클럽을 시소를, 아 그네를 태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립을 훌렁훌렁 잡은 상태에서 이런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세게 안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가 내 손에서 이렇게 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요걸 크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뭔가의 체를 움직이는 힘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엉덩이가 요렇게 잘 써집니다. 요거 엉덩이 쓰는 건 뭐 저는 뭐 충미 원래는 직업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잘 쓰겠죠. 네, 어쨌든 왼쪽, 그리고 약간 충미 느낌이 들죠. 중심이동. 네. 그럼 요 상태에서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생각하는 중심이동을 오른쪽 왼쪽이다, 오른쪽 왼쪽 요렇게 치는 것과
점심이동을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오고 칠 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립에 힘을 빼고 뭔가의 체 탄성을 느끼면서 딱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쳐야 되고 공을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 하면 나는 공을 칠 생각이 없는데 힘을 다 빼고 전혀 칠 생각이 없는데 중심이동이 공을 알아서 치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중심이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막 하겠죠. 네. 그러면 왼쪽에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면 중심이 너무 남아있는 게 아니냐? 꼭 밀면 돼요. 끝입니다. 그럼 중심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이렇게 가고 오른발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중심이동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갈 때 이 오른발을 차는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냥 이런 슬라이딩 하는 느낌은 나지만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가 늘리면서 프로들이 타이거 킥이라고 하죠. 딱 붙는 뭔가 차면서 오른발을 디딛는 걸 달리기를 땅 하면서 하듯이 땅 차면서 이렇게 붙이면서 탄성이 나가는 요거는 중심이동이 안 됩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중심이 무너지거든요. 예, 근데 내가 왼쪽 오른쪽에서 했을 때 중심이 남아있는 그때 딱 차면은 이게 붙으면서 뭔가 중심이 확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내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차는 힘이 안 느껴져서 어정쩡한 포즈가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립을 아예 안 잡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하면 중심이 남아있죠. 그거를 차기만 하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심이동도 많이 달라요. 실제로 실제 프로님들이나 아니면은 매트 요렇게 요즘에 중심이동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봐도 일단은 오른쪽 왼쪽 요렇게 그냥 뭔가 보이긴 하지만 그 수치 자체가 실제로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왼쪽으로 간다고 시작을 할 때부터 오른발을 눌러놔야 내가 이렇게 와도 오른쪽으로 중심을 가는데 내가 이 오른쪽의 중심을 왼쪽으로 보내려고 해도 오른발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매트의 수치상으로는 요새 이제 중심 요렇게 밸런스 보드라고 여기에서 중심에 따라서 이 압력 차이가 뭐 중심이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프로님들은 여기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는 게 왼쪽으로 굉장히 빨리 와요. 네, 그거는 갔다가 오면 늦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그런 것들을 보고 아, 그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중심이 갔고 왼쪽이 오니까 아, 중심이동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라. 그렇게 또 이해하면 또 이게 완전히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이동을 하나 둘 남겨놓고 차고 이게 연결이 만드는 거예요. 연결만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미 차는 힘 때문에 못 가고 막히고 왼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똑같은 중심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오른발을 차는 것만 더 해주면은 자 요런 식 그러면 이게 뭔가의 동작을 할 때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대한 중심이동이 확 보이면서 뭔가 기존의 골프 중심이동이랑은 반대라고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동작을 해서 공을 칠 때는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치죠. 공을 빨리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심이동을 쓰더라도 영상에서 볼 때는 그냥 중심을 이동을 많이 안 하는 딱 고정이 되면서 오른발을 차면서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런 중심이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한 중심이동을 오른쪽 왼쪽으로 생각해버리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어정쩡한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압니다. 굉장히 적은 힘으로 이 클럽을 달랑달랑달랑 요만큼 이 길게 하는 게 아닌 요만큼을 움직일 때 중심을 이걸 중심이동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왼쪽에 있지만 클럽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동을 하면은 달랑거리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하면 작은 폭으로 하면 굉장히 이게 어색해요. 딱딱딱딱 끊기고 이런 느낌으로 끊기죠. 그러니까 길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이 하는 사람들도 이 길게 하는 느낌을 만들려고 스웨이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중심이동이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몸으로 클럽을 붙여서 이 물을 휘젓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예,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 중심을 만들고 그냥 오른발을 차기만 해도 붙죠. 자, 하나. 아예 과장되게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확 가볼게요. 요런 느낌. 그냥 왼쪽으로 갔다가 요런 느낌. 뭐 요게 스택앤 틸트도 요런 식으로 치긴 치죠. 예. 어쨌든 중심이동을 내가 골프채와 같이 가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뭐 레슨에서 말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면서 중심을 남기지 말고 다 가라 요런 것도 자체도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다 가는 게 아닌 그냥 왼쪽 오른쪽하고 땅 차면은 또 왼쪽으로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이동도 실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뭐 레슨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른 중심이동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편하게. 네. 여기서 중심이동, 중심이동, 이런 중심이동을 이용을 하고 체를 달랑달랑거리면서 체를 극대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이번에 만든 이제 힘 빼고 스윙하기, 힘 빼고 거리 내기. 그거를 스윙을 하면은 퉁 이렇게 그냥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윙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중심이동 자체가 이렇게 가거나 제자리에서 뚝 고정하고 이런 게보다는 반대로 중심이동을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 체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중심이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게 요렇게 계속 해보세요. 요렇게 조그만하게 길게 하지 말고 길게 하면 또 스웨이 이렇게 됩니다. 작게 그리고 했을 때 내 중심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해보면은 완전히 자기가 생각한 중심이동이랑 반대로 오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